자, 불법행위인데요. 자, 뭐가 불법행위냐?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그러니까 어떤 게 불법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이 생각할 게 이건 민법의 민법, 어? 민법 형 범죄는요. 범죄는 뭐예요? 범죄는 형법이야. 형법, 형법. 그러니까 민법에서의 불법행위라면 손해가 발생한 거야. 그 손해배상해야 되는 거죠. 형법에서 말하는 범죄가 되면 뭘 부과해? 형벌을 부과하죠. 형벌. 형벌. 형벌을 부과합니다. 형벌. 자, 그러면 이 민법에서 얘기하는 불법행위가 뭐냐? 이러한 요건을 갖춰야지만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그 요건이 뭐냐? 뭐냐? 첫 번째. 행위가 있어야지. 무슨 행위? 손해가 발생하게 하는 가해 행위. 그 가해 행위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돼. 과실. 고의는 자 적어놨죠? 고의는 의도된 행위야. 내가 이제까지 마음에 두고 있던 것을 안 되겠다. 오늘은 실천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주먹으로 때렸어요. 고의를 가지고 있던 거죠. 그 사람을 때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의도된 행위. 과실은 주의 의무 위반이에요. 자, 크리스마스 전날 12월 25일 날 명동 한복판에서 친구하고 야구공으로 캐치볼을 했어요.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맞죠? 맞는다는 걸 상상할 수 있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주의를 안 하니까 맞는 거야. 그 주의를 하면 하지 말아야지. 아니, 다른 데 가서 하든지. 자, 주의 의무 위반. 주의 의무 위반. 아, 한국말 진짜 어렵네, 오늘. 자, 그래서 그게 과실입니다, 과실. 그 다음에 손해 발생. 자, 이래서 손해 발생해야 돼요. 손해가 발생 안 하면 불법행위가 아니야. 불법행위 아니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손해 발생과 그 다음에 가해행위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요? 즉, 이것과 이것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 인과관계. 당연하죠. 제가 야구공을 던졌는데 사람이 피를 흘리면서 왔어요. 김치 국물을 막 흘리면서 왔어. 근데 내가 던진 공에 맞은 게 아니고 옆에 사람 부딪혀서 다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과관계가 없는 거죠.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 이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원인과 결과관계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위법해야 되고요. 위법성. 사회적 법질서 위반된 행위. 사실은 이 가해를 해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자체가 뭔가 이제 법질서에 위반된 행위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 손해를 끼친 행위니까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에 위법성 조각사 있긴 한데 이것은 우리 수능 특강에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위법성 조각사는 형법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민법에서는 여러분들 법리적인 부분 그다음에 이제 시험에도 전혀 한 번도 절대로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 요건에 대해서만 나왔어요. 요건에 대해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책임 능력. 뵀죠? 우리가 한번 했었습니다. 책임 능력. 몇 세? 12세 전후. 자, 이렇게 되면 뭐가 있다? 뭐가 있다? 불법 행위가 성립했다라고 봅니다. 자, 불법 행위 성립하면 그다음에 뭐 할 수 있습니까? 중요한 겁니다. 자, 손해배상해야죠. 손해배상. 손해배상.